아직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귀한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을 2년 전에 이렇게 여의고 하나님 앞에 보내고 한 6개월을 힘들어하셨던 사모님께서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이 사모라고 하는 그런 직분들 때문에 무슨 참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적응을 할지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를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이름을 넣고 그리고 보니까 큐티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 하나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 그런 큐티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교회를 어프로치해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해 주시면서 지금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돌이켜보면서 저 또한 참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패역한 세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특별히 오늘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면서 오늘 삶의 모습으로 도전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큐티하는 집사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큐티하는 권사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큐티하는 장로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큐티하는 사역자요 오늘 선교사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쉽게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그리고 함께 오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오늘 멋지게 충성하며 헌신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늘려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끼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그만큼 오늘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거룩의 연습들 또 거룩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딱 진군해서 오늘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이 한심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오늘 원망하는 모든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에 들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진영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버리고 또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을 꺼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소가 다베라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보면 정말 오늘 탐욕이 앞서고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참 사람이 정말 감사보다 왜 그리 탐욕이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또 만나의 뜻이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 만나가 어떻게 내려오고 또 만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먹게 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만나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만나예요. 만나를 그 시대 때 그 광야에 지냈던 그 사람들만 보았지 그 이후의 세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와닿았나요?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겠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불평이 나고 오늘 문제가 생길 때는 오늘 하나님이 듣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더라라고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왜 그리 잘하던 사람이 불평하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제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평이 많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들이 불평할까? 왜 이들이 불평할까요? 저는 오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떠나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돌직구 질문을 던져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난 게 뭐냐고 하면 이들은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같아요. 오늘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막 불평해요. 데리고 나와서 또 먹여도 오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광야가 천국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는 광야지 광야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지요. 광야는 광야지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광야가 천국인 줄 알아요. 입맛대로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묵상 질문을 두 번째 던져봅니다. 저는 불평하는 것이 없는가라고 그렇게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대성아, 너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최소한 불평을 잘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지만 받을 복을 게으름 때문에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꾸만 하다 보면 정말 내 생각과 동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향해서 터치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불평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내가 게을러가지고 잘 못 찾아먹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또 묵상 질문 올려드립니다. 부지런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 큐티하기를 절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벌려라. 그리고 뭐든지 일이든 뭐든지 무리하게 하는, 그리고 너 중심적으로 무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쭉 통해서 오늘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3일 만에 불평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감사의 생활이 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볼 시간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불평을 향해서 외치며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3일 길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 삶 가운데 매일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이나 갔습니다. 우리는 3일도 못 가서 날마다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불평을 향해서 외치고 떠나가라고 외치고 오늘 성령의 감사가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질 때 불평은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를 했더니, 내가 찬양을 했더니 내 안에 모든 질병이 그냥 나도 모르게 떠나가 버렸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찬양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며 삶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들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